뭐 파스타를 먹자고? 파스타는 무슨 점심에는 든든한 국밥을 먹어야지. 또 국밥이요? 지겨워 정말. 아니 야, 너 한국인이 밥을 질려 하는 거 봤어? 한국인한테 국밥은 소울푸드 그 이상이라고. 어? 아,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파스타를 얼마나 많이 먹는데요. 쟤 좀 봐봐요. 광고가 들어와서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요. 아니 야, 누가 사무실에서 파스타를 해먹어? 여기 뭐 식당이야? 그거 뭔데? 야, 한번 가지고 와봐. 아, 네? 아! 안돼! 와, 날아간다. 광고 들어온 게 신나서 빌드업 좀 짜봤습니다. 오늘의 교양만두는 파스타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파스타 하면 당연히 이탈리아가 근본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파스타가 중국에서 기원했다라는 썰도 있습니다. 13세기 중국에서 이탈리아로 귀향하던 마르코폴로의 배 안에는 한 선원이 타고 있었는데요. 그 선원의 이름은 바로 스파게티. 음? 그는 중국에서 한 여인에게 국수 만드는 법을 배워서 이탈리아로 가져왔고, 이 국수에 자신의 이름을 따서 스파게티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하죠. 꽤나 그럴듯해서 지금도 정설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만 사실 이건 전부 뻥. 1920년대 미국의 잡지 마카로니 저널에서 파스타를 홍보하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였죠. 이 이야기는 헐리우드 영화 마르코폴로의 모험에서도 엿볼 수 있는데요. 중국으로 간 마르코폴로가 국수를 가리키면서 이게 뭐냐고 묻자 중국인이 스파게트라고 답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대성공을 거두면서 파스타 중국 기원설에 힘을 보탰다고 하죠. 실제 중국 기원설보다 앞선 12세기 아랍의 지리학자 알 이드리시는 시칠리아 지방은 밀가루 반죽을 끈처럼 만들어 먹는다라며 파스타로 추정되는 음식의 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차츰 생면 파스타를 먹게 된 것으로 여겨지는데, 생면의 경우 손이 많이 가고 보관이 어렵겠죠. 그래서 일반인들은 쉽게 먹지 못했고 부유한 귀족층을 중심으로 퍼졌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남부 이탈리아에서 파스타 면을 햇볕에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흔히 먹는 건조 파스타의 시초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지역은 오랫동안 이슬람 세력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아랍인들의 건조식품 문화에 영향을 받아서 말린 파스타가 탄생했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건조된 면은 2년 이상 보관이 가능해서 여행자의 비상식량으로도 쓰였고, 요리법이 간편해 일반인들에게 퍼지면서 파스타를 판매하는 가게가 핫플로 떠올랐다고 하죠. 파스타라는 말은 단순히 가늘고 긴 면 요리뿐만이 아니라 밀가루 반죽으로 만든 모든 요리를 통칭하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스파게티, 마카로니, 라자냐, 푸실리, 라비올리 등등 이런 것들이 전부 파스타의 한 종류라는 얘기죠. 이탈리아에는 무려 600가지가 넘는 파스타가 있을 정도로 파스타의 모양과 요리법이 다양한데요. 이런 모습의 파스타가 스파게티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건 산업혁명 이후입니다. 면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스파게티는 세계 각국으로 수출되기 시작했죠. 20세기 이후 미국으로 건너간 스파게티는 토마토와 미트볼이 곁들여지면서 엄청난 인기를 끄는데요. 미국인들이 이 스파게티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알려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영화 대부에는 주인공인 알파치노가 스파게티 만드는 법을 배우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장면은 거의 요리 강좌 수준의 조리법과 비주얼을 보여주죠. 그런데 연출을 맡은 코폴라 감독은 헐리우드의 꼰대 제작자들이 이 장면을 불필요한 장면이라면서 지적할까봐 편집 과정에서 미리 삭제를 했답니다. 하지만 개봉 전에 미리 영화를 본 제작자들은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아니, 그 미국인들이 스파게티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 왜 뺀 거야? 빨리 넣어 다시. 우리나라에 파스타가 들어온 것은 1945년 이후입니다. 햄이나 소시지처럼 주한 미군을 통해서 퍼졌다고 추정하고 있죠. 우리는 라면을 제외하고도 국민 한 명당 5일에 한 번씩은 면류를 먹을 만큼 면에 환장하는 처돌이들이죠. 여기에 영화나 드라마에서 파스타를 표현하는 방식과 책이나 잡지들이 파스타에 입히는 이미지가 맞물려서 파스타는 한국에서도 빠르게 인기 메뉴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나라가 파스타를 처음 접한 지는 100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현재 전국에는 4,500여 개가 넘는 파스타 전문점이 있다고 하죠.
추추는 파스타가 와우. 먹고 싶지만 추워진 날씨 때문에 집에서 파스타랑을 먹기로 했습니다. 소문난 요똥이지만 이 파스타랑은 누가 만들어도 존맛이라는데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만들어 볼 요리는 토마토 베이스의 파스타랑 볼로네제와 파스타랑 버섯 크림이에요. 어디 한번 오! 이거 먹기 편하게 1인분 포장이네요. 디자인도 요즘 스타일이에요. 예쁘죠? 제품은 공통적으로 면과 소스가 있고 버섯크림 맛은 토핑이 있어요. 어? 오! 이거 제가 진짜 좋아하는 넓적한 면이에요. 이제 조리를 한번 해볼게요. 화이팅! 하나, 끓는 물에 면을 넣고 3분에서 3분 30초간 끓인다. 둘, 물을 5에서 6스푼 정도만 남기고 따라버린다. 셋, 소스를 넣고 30초간 잘 볶는다. 다 됐으면 그릇을 담고 버섯크림 맛은 토핑을 뿌려주면 완성! 여러분, 진짜 맛있어요. 저를 욕동이라고 무시한 팀장님에게도 먹여보겠습니다. 오, 그럴듯한데. 그래 봤자 네가 만든 게 뭐 맛이 얼마나 있겠... 오, 토마토와 고기, 버터가 어우러진 깊은 맛이다. 게다가 넓직한 파스타면이 씹는 재미까지 주다니. 이럴 리가 없어. 설마 저 크림 파스타도? 아니, 이 맛은 부드러운 크림과 표고버섯의 풍미. 어떻게 4분 요리에서 이런 맛이 나는 거지? 외식할 필요 없이 손쉽게 만들어 먹는 홈메이드 파스타. 여러분은 어떤 걸 드셔보실래요? 파스타랑 토마토 하나, 크림 하나, 그리고 이번 테이블에 봉골레는 없어! 감사합니다. 교양만두였습니다.